이렇게 박수 많이 받아보고 계세요. 힘들나요? 네. 왜냐면 오늘 오신 분들 방청객들 보니까 전부 얼굴 환해가지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가수는요 다른 거 없어요. 돈 안 줘도 괜찮아. 뭘 줘야 돼? 박수 많이 쳐주고 예쁜 자고 소리 질러주는 분이 제일 이쁘고 그분이 멋있어요. 이따가 제가 방송 노래 끝나고 하거든요. 여기 오시면 모든 분에게 CD를 홍보하고 싶어요. 말씀드렸거든요. 창당나루 아가씨는 창당나루가 진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제 그 풀을 청자 써가지고 청강이라고 부르는데 청강이 아니고 창강. 이 창강은 어디가 있냐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천궁녀 아시죠? 낙하강. 그죠? 의자와. 그런데 어디냐면은 그 백마강 그 줄기가 있는데 그 낙하강 바로 옆에가 창강나루가 있어요. 나루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는 이 노래 지금 당연히 노래방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보면은 가수 더 크는데 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음악 주시고 고맙습니다.